이번에는 네.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네. 신발로 하는 비방이 있다. 네. 어떤 거가 있어요? 아, 신발로 발명하는 운요? 이게 내가 비방. 네, 비방이에요. 내가 신발을 준비했어요. 신발에는 모든 부정 들어오고 이게 신구댕이잖아요. 부정도 있고 복도 들어오고 그래요. 응? 사람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신발을 이렇게 하나 준비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한무늬로 노란 종이에다가 밝은 명자 쓰세요. 밝은 명자를 쓰셔서 빨갛게 밝은 명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접으세요. 접어서 요거를 신발장 밑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깔창 밑에죠? 예, 깔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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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깔창 밑에 이렇게 넣으면 눕고 신고 댕기세요. 그러면 이게 또 찢어질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또 이거 찢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런 선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찢어지면 똑같이 써서 눕고 댕기세요. 그러면 이게 마음복이 오고 금전이 안 떨어진다 그래요. 요새들 금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 많이 힘들어 해서 내가 맨날 할머니 했지. 할머니 좀 금전 좀 많이 저기 뭐, 돌게끔 해달라고 빌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봤는데 요거를 맑은 명자라면 몸에 이제 복을, 신고 댕기서 복을 들어오라 해서 그렇게 맑은 명자를 써서 이렇게 놓고 댕기세요. 그러면 복이 금리 금전이 안 떨어집니다. 저 종이는 안 썩어요? 이거 종이 안 썩어요. 안 썩고 썩지는 않고 이게 오래 신으면 이게 헤어지죠. 찢어지죠. 썩지는 않습니다. 썩는 종이는 아니에요. 무조건 노란 종이만 하면 됩니다. 문방구 가면 색종이 있죠. 색종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맑은 명자를 쓰셔서 그렇게 하고 누구댕이 신구댕이세요. 그러면 복이 들어옵니다.